가자 빨리. 네. 어디에? 어디 가는 거 있어요? 몰라. 서현 게임샵. 분당 서현 게임샵. 오늘 뭘 하는 거 하라고? 몰라. 동키콩 맞다고 있습니다. 난 모르는데. 뛰어가는 거 알았지? 뭐야? 뛰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몰라! 왜 모르는 거야? 몰라! 안다고 그래도 이적뽑기 다녀가는 건가? 저기 뭐가 있어요? 네. 네. 이 친구 뭐가 뭐예요? 이게 그랬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응? 맞습니다. 이거 깜짝이야. 그냥 찍는 겁니다. 아유, 그러세요. 아니, 블로그에 뭐 올리려고요. 맨날 올린다 그러고 못 올려요. 아야, 올리지 마세요, 그냥. 아유, 얼굴은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얼굴 다 자르고 있어요. 네? 찬솔아, 여기 어디라고? 몰라. 분당 서영게임샵. 자, 오늘 뭘 바꾸러 왔습니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 네가 얘기해봐, 사장님한테. 몰라. 뭐 동킹콩 있잖아요. 동킹콩 스위치. 이건가? 아! 동킹콩? 이야, 닌텐도 스위치, 동킹콩. 좋아? 어? 이상해. 안 좋아? 안 좋으면 안 바꿔도 돼. 다시 놓고 간다? 놓고 가? 마리오다. 딴 소리 하고 있네. 친절하신 사장님께서 직접 칩을 삽입해주고 계십니다. 해달라고 그래서 야 찬솔아 받아봐. 응? 동킹콩. 응.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고마워. 찬솔이 몇 살이야? 이제 올해 7살. 아 내년에 이제 네 내년에 이제 학교 가요. 컵이 있고 동킹콩. 오 동킹콩 이거 정도 받는데 어린이날 특집 분당 서현 게임샵 김찬솔의 동킹콩. 아 동킹콩 컨트리 트로피컬 프리즈. 그래 그 상자에다 맞게 해주는 박스 개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솔 재밌어? 보는 거 재미없어. 아빠 고맙습니다 이지. 야 아빠 고맙습니다 한번 해줘 이지. 아빠도 4만 원 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난 20만 원 넘게 했어. 분당구에 위치한 게임샵이고요. 작지만 알차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뭐 국전 이런 데 맨날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너무 멀어요. 차 타고 다니기 귀찮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게임 즐길 일이 있을 때 자주 찾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그죠, 사장님? 네. 밤 9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분당에서 제일 유명한 오락실도 하나 있어요. 타이토 스테이션. 게이머들이 항상 즐겨 찾는 곳입니다. 사장님. 네. 우리 분당 서현 게임샵의 어떤 특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얼굴 나오시면 안 돼요? 아, 얼굴은 안 돼요. 부담돼요. 네. 특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특장점이요? 네. 특장점은 할 거 없고요. 그냥 되도록이면 다양한 품목을 네.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게 없고요. 네. 네,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많이 찾아주세요. 이러면 싸게 드리겠습니다. 아, 싸게는 싸게는 힘들고요. 국전보다는 비쌉니다. 솔직히. 아, 국전보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차비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하면 솔직히 저렴하죠. 네. 최대한 맞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와가지고 찬솔 아빠 영상을 보고 왔다. 이런 추가 할인이 있습니까? 1,000원 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1,000원이나 제가 더 추가 할인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사진으로도 또 제가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서현동 서현역에 있습니다.
수돌아 이제 집에 가서 하지 알았지? 뭐가 있다고? 나는 지렁이. 오 진짜? 바늘에서 대는 거. 하늘을 나는 지렁이? 여기 줄 있네. 거미처럼 제가 몸에서 실을 뽑나 봐. 어디였어? 어디? 가자 잘 가 해주고 빨리빨리. 어디 갔어? 응. 빨리 가자. 아, 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찬솔 아빠입니다. 인형할래 아빠. 찬솔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뭐 사 갖고 왔지? 찬솔아? 젤다 젤소. 아니죠. 동킹콩을 어린이날 특집으로 지금 사와 가지고요. 아, 지금 씻지도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꾸 아빠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끌려왔습니다. 아빠랑 인형할래. 아빠랑 인형할까? 일로. 아, 이번에 새로 나왔죠. 동킹콩. 닌텐도 스위치 동킹콩. 먼저 찍었던 서현 게임샵 방문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번 동킹콩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킹콩 컨트리 트로피컬 프리즈. 짜잔. 시작이 됐어요. 타이틀 화면이죠. 펑키 모드. 특별하게 좀 더 도와줄. 아, 펑키 콩 모드로 하면 초심자를 위한 것 같아요. 좀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모드. 이게 한글판이 아니라 가지고 닌텐도 일 안 합니다 이거. 아, 익숙한 음악. SFC 슈퍼 패미콤 시절부터 써먹던 배경음악 같네요. 기억에. 크랭키 콩이죠? 할아버지 콩. 펑키 콩의 생일인 것 같은데. 풍선이 하나 날아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악당. 얼음을 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트로피컬 프리즈인가? 얼음 나라가 되는 거구나. 다 날라갔다. 바로 게임 시작입니다. 이거 좀 해줘봐 찬솔아 니가. 오! 아 물속에도 내가 해달라고? YX 아 이렇게 공격도 하고요. 지금 찬솔이가 플레이 중입니다. 에잇? 저 다 모아야 돼. 찬솔이가 젤다 라인헤드 깰 수 있고 제한 가론도 깨는 7살 꼬마입니다. 슈퍼마리오 정도는. 야! 점프를 길게 눌러야지. 못 먹었잖아. 안 먹어? 애들은 이런 게 좋아요. 어른들은 좀 집착하잖아. 저런 뭐 아이템 있으면 안 먹고 지나가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꼭 먹죠.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렇지 나왔다. 디디콩을 던질 수도 있어. 어떻게? 던지는 기술 있을걸? 바닥에 떨어지면 안 돼. 아 확실히 동킹콩은 애들이 하기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선수라 카비하고 암스하고 동킹콩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 몰라. 왜 몰라? 셋 중에 하나 재밌는 거 골라봐. 다. 다 재밌어?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 암스? 아니. 그럼 카비? 동킹콩? 젤다. 젤다? 역시 젤다 1등입니다.
초집중하는 우리 아들. 카비 굉장히 잘하고요. 젤다는 뭐 완전 고수고 동킹콩도 이제 아마 익숙해지면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저 먹어야지. 그치? 어. 어. 뽕. 3D 게임의 어떤 특성을 잘 활용을 했네요. 확대하는 그런 샷도 많이 나오고. 야,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한 5, 6학년 정도 때 이제 슈퍼패미콤으로 이게 1편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슈퍼패미콤 성능을 아주 극한까지 끌어올렸던 유사 3D 유사 3D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 많았던 게임입니다. 최신작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으로 찬설이 하나 사였습니다. 아, 아빠는 힘듭니다. 아빠 선물은 하나도 없는데 맨날 아들 선물만 맨날 줄창 사요. 저도 마음 놓고 GTA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 재미있어요? 어. 재미있어요? 신작 게임을 만나면 이렇게 얼이 빠져서 해요. 한 몇 시간 동안. 닌텐도 스위치 동킹콩 추천합니다. 재밌게 하세요. 뿅. 끝인가 보다. 와. 세이지 클리어. 인사. 안녕해. 찬솔아. 아, 브이.